리바이벌 녹화하고 있어요. 저희 두 분은 안 합니다. 최원철. 예, 맞습니다. 아, 내가 머리가 좋지. 제주도에 내려온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요. 아, 이름이 제2의 고향이라고 보면 되죠. 이름이 보니까 최원철인데 최고로 원래부터 철이 들은 사람이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도사거든. 그래도 딱 이 이것이 뭐 통채나 뭐 이 뭐 철임이나 약간 좀 일반 분화는 하고 좀 차이가 나시는 건데 보니까. 잘 보셨네. 아, 역시 철이 들었구만. 자, 저희 아침 식사는 여기 제주도에서 뭐 제주도 오시면 여러 가지 뭐 식사거리가 많겠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이제 성게 미역국하고 제철국하고 북어 해장국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인터넷에서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제주도민들이 많이 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메뉴 보내셔가지고 아침 식사하시고 식사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관광을 관광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비 올 때까지 나는 내가 알아서 식당 수고했어요. 아침에 소주를 가지고 해장을 한잔 합니다. 퉁. 제첩국이 나왔어요. 제첩국. 제주도에 몇 년 만에 오십니까? 52년 만에 처음 왔어. 어이, 참말이요? 비행기도 처음 타봤다 했더라, 제주도. 이야, 출세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다. 뭐했어요? 어? 전학대는 뭐했어? 제주도 가자고 매달이야 이제. 우리 저 기덕이 형님은 몇 년 만에 20? 예? 27년 만에 오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제주에 와가지고 복 많이 받고 가셔요. 김서방 제철국 해장국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이동합니다. 건강 보시라는 거 없거든. 정말 없는 거 없거든.
자, 안 오신 분 손 들어요. 그러면 없겠지요. 자, 옆에 짝지가 있는지 잘 챙겨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코스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아침들 다 맛있게 드셨지요? 응? 형부만 오시면 다 오신 거래. 원래 내가 이제 그 촬영 기사이기 때문에, 예, 내가 촬영 기사니까 내 말 잘 들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얼굴 안 넣어줍니다. 멀리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시, 뭐, 1시가 2시쯤에 우리 부산에서 오는 팀들 픽업도 해야 되니까, 예. 멀리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바람이 약간 좀 불어도, 일단 한담 해안호 쪽으로 일단 가셨다가, 그렇게 갔다가, 뭐, 일단은 일정은 제가 대충 받았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한담 해안호 갔다가, 우리 보안 가는 시간 좀 남으면, 보안 근처에 용도함 잠깐 들렸다가, 보안 갔다가 점심 식사를 좀 넓으면서, 아, 오늘 점심시간이 늘봄에서 하지요? 예. 이따가 늘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페라 가수 이시원 양이 공연을 나오겠습니다. 계신다, 우리 아빠. 최재. 이 막내 최재하고 여 최재 둘이만 그 안주한 거 보고 냈잖아. 이게 너무 적대. 그게 너무 적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도가 아주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아, 물보라가 아주 오, 이렇게 부서지는 게 아주 멋집니다. 우리 예천 사람들 예우에 이거 언니 그거 가서 찍은 거 아니야? 공부를 누가 공부를 해서 이제 울산 팀들이 예, 오기 전에 김서방 대첩국집에서 아침 해장국을 먹고 지금 해변가를 관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용물이 예, 여기가 부딪히는 곳이 원래 우측에 보시면 황토로 이제 줄을 끊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하선이 폭파해서 그대로 굳어버린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에서는 제가 차를 잠깐 세워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좌우측에 돌아서 건너가실 때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와, 저게 차가 많이 오는 걸 난리노. 그냥 안 봐도 돼요. 안 내려도 돼. 아니 왜 제가 좀 더 안전한 데 가서 세워드릴게요. 저 앞에 가서. 그래, 그렇게 해줘요. 네, 뭐 우리 부부님한테 지금 비행기 부산에서 올라가. 도착할 때까지는 저희가 뭐 시간이 폭풍 날리는 거처럼 시원하네. 안에서 기타도 치는 것처럼 좋다. 엄마 저런 거 찍었었는데 우리? 그런가? 아 이런 거 전문해. 그때는 파도 못해서 그래. 어머 저거 여기 봐. 집채야 집채 완전 다 없어지. 이야 거기 곤란하네. 아이고 파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뭘 안 내려.